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있는 모든 전도집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시는 모든 분들, 또 새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역사로 영혼이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또 해외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가정가정마다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또 주 안에 신실한 일꾼들을 더 많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옵소서. 또 저희들을 다 주 안에서 더욱 귀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시편 36편 찾겠습니다. 시편 36편 제가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악인의 죄열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니 저가 스스로 자긍하기를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 입의 말은 죄악과 괴유리라. 지혜와 선행을 그쳐도다. 저는 그 침상에서 죄악을 깨하며 스스로 불선한 길에 서고 악을 싫어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삼어졌으며 주의 의인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리이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하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네, 거기까지입니다. 우리 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전도집회가 많기 때문에 좀 자리가 좀 비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에 시편 36편을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편 36편 1절 앞에 보면은 표제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이렇게 표제어가 달려 있습니다. 여기 다윗의 시라는 말 앞에 여호와의 종 다윗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참 이게 아름다운 말이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종이다. 근데 그 앞에 시편 18편도 찾아보시겠습니다. 18편 1절에도 1절 앞에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이 구절에도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다윗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과 역대상 17장 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종 다윗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종이다. 그래서 종은 주인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보면은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좇아 섬기다가 잠들었다. 다윗은 여호와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뜻을 좇아 섬기다가 잠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고 또 뜻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살다가 죽었다. 비문으로 쓰면은 참 그 정말 영광스러운 비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섬기다가 잠들었다. 그 뭐하다 죽었느냐?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었다. 여호와의 종으로 죽었다. 참 이거 너무나도 귀한 말입니다. 시편 90편에는 모세 앞에 표제에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을 쭉 읽어보면은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섬기는 자가 훨씬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또 성도를 섬기고 주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면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것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30편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표제어에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편 36편에 대조적인 두 인생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악인의 그 삶의 모습이 잘 기록이 되어 있고 5절부터 그 이하에는 참성도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인데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을 기록했고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시편 36편을 이제 보면은 요 악인의 삶과 이제 진리를 깨우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사람의 그 대조적인 모습이 아주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편 36편 1절입니다. 악인의 죄열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니 악인의 특징이 여기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것이 악인의 아주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그런데 5절에 가면은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참 성도는 하나님이 실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의 특징 중에 가장 첫 번째 특징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그리고 2절에 저가 스스로 자긍하기를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스스로 교만하게 굴면서 내가 이 죄를 마음대로 짓고 살아도 죄에 대해서 아무 형벌도 받는 것이 없고 나를 심판하실 분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3절에 그 입의 말은 죄악과 괴물이라
지혜와 선행을 거쳐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인데 하나님을 멀리하면은 일단 지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와 선행을 거쳐도다. 이 지혜와 선행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 참 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저는 그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불선한 길에 서고 악을 싫어하지 아니하는도다. 그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그 생각은 자나깨나 이게 죄에 대한 생각인 겁니다. 침상에서 밤에 뭘 생각하냐면 그 다음날 어떻게 한탕할까, 어떻게 죄를 지어서 어떻게 육신적인 이득을 도모할까, 이제 자나깨나 생각이 그걸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6절, 5절 이하를 좀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기본 특징이 이게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악인은 침상에서 누워서도 곰곰이 뭘 생각합니까? 생각이 죄로 꽉 차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참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조금 이따 배우겠습니다. 5절 이하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4절에 저는 그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그리고 스스로 불선한 길에 서고,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있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 선택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 불선한 옳지 않은 길에 서고 악을 싫어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이제 마음과 생각 속에는 죗된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선행을 거치고 지혜도 없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스스로 옳지 않은 길에 서고 악을 싫어하지 아니하나도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자기 스스로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자기 스스로 자기 주장과 자기 판단을 따라서 스스로 자기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악인의 특징인 겁니다. 그런데 참 성도는 이 길과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먼저 성경 이거 잠깐 접어두시고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 556페이지입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안에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이것도 스스로란 말이 나와야죠. 스스로 자신을 악에 팔았다는 겁니다. 그 자유의지를 동원한 겁니다. 스스로 자신을 악에 팔았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아합처럼 행한 사람이 없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자신을 악에 팔고 뒤에 충동질하는 이세벨이 있어서 이세벨에게 충동되어서 악에 극을 달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36편을 보면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아니하면은 그러면은 자나 깨나 생각하는 것은 머릿속에 생각은 죄로 꽉 차 있고, 그리고 죄가 꽉 차 있으니까 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옳지 않은 길에 서고 악을 싫어하지 않고 아까운 데 살아가니까 이런 사람은
볼 것을 전혀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편 32편 5절 이하에는 여기 여호와의 종 다윗이라는 말대로 여호와의 종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여기에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로 무엇을 생각하며 어떻게 사는지를 여기서 정확히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편 36편을 쭉 읽어보면은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의인은 여호와여 하나님의 실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잔악계나 악인은 죗된 생각으로 가득하고 침상에서도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한탕할까 하고 이제 이 죄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는데, 의인은 생각이 꽉 차 있는 것이 뒤에 읽어보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36편 보면은 이 악인은 아주 마음이 강팍합니다. 아주 완고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죄를 고집하고 악을 싫어하지 않고 얼마나 마음이 강팍하고 담대한지, 내 죄악이 드러나지 않고 미워함도 안 받을 것이다. 강팍한데 시편 기자는 아주 감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그것이 이 악인과 아주 대조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둠에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광명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족한 것을 누리는 그런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대조적으로 잘 묘사되어 있는데 한번 이걸 한번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종, 구원받은 사람은 다 주의 것이 됐고 주님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신앙생활의 표준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5절 여호와여,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은 실제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으로 마음과 생각이 꽉 차 있습니다.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삼워졌으며 주의 의인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란 말이 들어가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하잖아요. 여기 보면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하면서 주의 인자하심, 또 뒤에 주의 성실하심, 주의 의, 주의 판단,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실제고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악세사리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전부인 거예요. 모든 것인 겁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그렇게 정말 귀하게 생각하셨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왜 생각했을까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전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의 종이란 말이 딱 붙어 있을 때 악인들은 잔악계나 생각이 죗된 생각으로 꽉 차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무엇으로 채우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시편 기자가 지금 가득하잖아요. 하나님은 전부인 겁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릴 때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으로 향유를 샀지 않습니까? 300데나리온이면 남자 장정이 1년 내내 일하고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만 300데나리온을 모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아주 비싼 향유를 사서 예수님에게 부을 때 보통 사람 같은 건 따라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걸 꽉 깨버리지 않습니까? 완전히 꽉 깨어서 부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오로지 주님께만 사용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만일 뭐 딴 데 사용하고 싶었으면은 이렇게 좀 부었을 거 아니에요. 그 완전히 꽉 깬 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깼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께 완전히 쏟아붓고 주님을 자기의 모든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의 전부였다 그 말입니다. 사무엘하 22장에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것이라면서 열 번이나 나의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적고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2장 2절입니다. 가로대 여호와는 제가 이제 이렇게 상상으로 세워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란뜻이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주도다. 열 번이나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열은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에게 마음이 딱 붙잡힌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시편 36편 5절. 그래서 이 악인이 보지 못하는 것을 여호와의 종 다윗은 봅니다. 5절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은 하심이 공중에 삼보졌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시편 시편에서 주의 심판은 높아서 악인의 알력이 미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눈과 성도의 눈 자체가 다른 거예요.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시고 우리 가까이 계시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게 자기가 둘러싸였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시편 5편에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거 잠깐 접고 5편에도 시편 5편 이것도 다윗이 쓴 겁니다. 여기 보면은 7절 보시겠습니다. 주의란 말이, 주님이란 말이, 주님의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다.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7절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를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리고 11절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히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운 같이 은혜로 저를 위하시리이다. 여기 보면은 7절에 주의 풍성한 인자, 주의 집, 8절에도 주의 의, 또 주의 길, 5장 11절에도 주의 보호, 주의 이름. 그러니까 주님과 자꾸 관련을 자꾸 시키고, 그래, 이거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마음이 확 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시편 30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이렇게 다윗이 차 있는 사람인데 36편 5절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인자하심은 주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사랑은 조금밖에 못 올라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봤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 주님의 사랑이 하늘에 있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은지를 다윗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보면은 하나님 은혜가 천지에 충만한 걸 보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시편에 읽어보면은 다윗이 벌써 예수님의 죽으심을 천년 전에 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통해 나타난다는 걸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 사랑하심이 하늘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고 안 되어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 자체가 되시고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천지 가운데 안 계신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천지에 충만한 걸 딱 보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에 쌓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5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다윗이 하나님을 참으로 깨닫고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 섬기면서 하는 가운데 아는 것이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얼마나 성실하신 분인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영원히 성실하신 분인 겁니다.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항상 움직이고 있습니다. 천지에 정확한 법칙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성실하시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조금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시고 분이지, 전 세계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 기도를 일일이 다 들으려면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또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챙기려면요, 우리 진짜 어머니들이 자녀 몇 명 낳고도 그 애 챙길 때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막 일일이 다 챙기니까 얼마나 성실해야만 일일이 다 챙길 수 있겠습니까? 이 성경에 예언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세어 모양인데요, 성경에 예언이 몇 개냐고 세보니까 1385개랍니다. 물론 그보다 더 많겠죠. 세어 본 사람이 그렇게 1385개라고 하는데, 성경의 예언이 역사 속에서도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려면은 그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 안에서 제일 성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성실로 꽉 차 있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이 우주 안에서 지구 안에서 끊임없이 매일매일 자신의 성실을 나타내시고 끊임없이 성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보고 있고, 하나님은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신다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주의 의인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의인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 잠깐 적고 저 뒤에 보시겠습니다. 시편 68편에 68편 15절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산이란 표현은 아주 높고 웅장한 산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36편 6절에 주의 의는 주의 의로운 말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이 우주 배후에 하나님이 요동하지 않는 산처럼 불변하신 하나님으로 딱 버티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안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변하지 않는 분이 배후에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바라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그 의로운 말씀도 그것이 거대한 하나님의 산들과 같아 아주 웅장한 산, 큰 산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태산처럼 큰 산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말씀 어기는 걸 감히 생각을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변치 않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도 변하지 않고 그리고 복음은 복음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의가 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복음도 절대 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모세오경을 읽은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아 하나님 말씀은 거대한 산들같이 딱 버티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고 불의가 전혀 없는 분인데 그분이 배후에 항상 계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못 이긴다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한 말씀 한 말씀과 부딪히는 사람은 거대한 태산 하나님의 산 거대한 산하고 꽝 부딪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명백히 나와 있는데 내가 그것을 거스리고 내 인생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거대한 산하고 부딪히면 자기만 깨지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어 들 것이다. 예수님은 만세 반석이 되십니다. 만세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떨어지면 자기가 깨지죠. 그리고 이 거대한 돌이 날아오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고 부딪히는 사람은 꼭 뭐가 같냐 하면 그냥 거대한 바위에 그냥 맨머리로 그냥 돌진해서 들이박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무조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아이고 성경에서 아니라고 하면 아예 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원하는 길로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게 제일 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길이 뭐냐 하면은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은 글로 안 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현명하고 바른 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돼 있는데, 아니 나는 그 아닐 거야 하고 이제 큐큐로 가면은 인생이 골치 아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문제 한번 내볼까요? 아버지가 심부름 시킨다. 첫째, 말로 할 때 한다. 두 번째, 조금 얻어맞고 한다. 세 번째, 끝까지 버티다 쫓겨난다. 몇 번째입니까? 제일 좋은 길이에요. 아버지 말씀하면 네, 이게 제일 빠른 길이고 제일 좋은 길이라고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고제고대로 딱 믿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명철하더라도 마음은 단순해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어린애 같은 사람은 그냥 신앙생활이 복잡하질 않아요. 왜?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명확하게 되어 있으면 성경 그대로 딱 받아들이면 인생이 복잡하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면서 이제 다른 길로 빠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인생이 복잡해지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징계가 따라다니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의 의인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이게 참 중요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6절 뒤에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자,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 안에서 가장 도량과 마음과 생각이 크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한자이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말씀은 무조건 그것이 맞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7절입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 배우면서 정직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되지만은 나는 그대로는 안 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는 정직한 마음으로 아멘 할 거라는 겁니다. 애들하고 어른 있을 때 대체로 경험이 더 많은 어른 얘기가 대체로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른도 판단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판단을 잘못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고 또 경험이 많아지고 하면은 사물을 보는 힘이 점점 커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우리가 생각을 해서 천사를 잡수신 분이 있다 해봅시다. 천사를 잡수신 분이 있는데 참 그분은 천년 동안 막 온갖 것을 경험을 하고 또 정확한 기억력과 판단력 가지고 있다 합시다. 그러면 충고를 듣고 싶을 때는 누구에게 가야 될까요? 천사를 잡수신 분에게 가면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5천살 먹은 분이 있다면은요, 그분은 아주 완벽한 기억력 가지고 있고 막 세상에 막 모든 걸 쫙 꿰고 있고 가장 경험이 풍부해요. 그러면 중요한 문제를 해결을 받을 때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그 5천살 먹은 분이 사람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몇 살입니까? 몇 살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자죠, 무한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자, 바다는 넓고 또 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헤아리고, 하나님은 인생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좋은 길이라고 딱 성경은 정확히 딱딱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따라가는 것이 제일 현명하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왜 다윗을 좋아하고 기뻐하셨냐 하면은 다윗은 시편 131편에 말하기를 다윗 마음은 젖된 아이와 같아 그랬고 단순하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기이한 걸 힘쓰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주 심플하고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그런데 우리 시대는 문제는 너무나도 많은 걸 보고 들으면서 이 성경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생각보다 굉장히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판단은 성경은 하나님의 판단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옳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아, 성경이 옳았다. 그걸 우리 알 수 있잖아요. 성경 로마서 11장 11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래서 죽음 건너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로마 3장에서 말씀한 대로 판단 받으실 때 이긴다고 했습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과 변론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깁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시는 것 같으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변론해도 하나님이 결국은 이기십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했냐고, 왜 저런 식으로 했냐고, 내 인생을 왜 이렇게 고달프게 하냐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를 태어나게 할 때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했냐고, 왜 이렇게 못생기게 태어나게 했냐고, 뭐 별세기 하고 싶은 얘기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다 생각이 있어가지고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시간 지나가면요. 아, 이게 하나님 판단이 옳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만 행하셨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만 행하셨고 정말 인간 편이 되셔서 인간을 위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근실하게 옳게 행했는지가 저 위에 가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에게 불의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기를 포기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 판단은 큰 바다와 열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이 당장 잘 돼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거 두고 볼 일인 겁니다.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것이 잘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어떻게 하냐고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한나와 분인나가 있는데 한나는 정말 경건한 사람인데 자식이 태어나질 않잖아요. 분인나는 경건하지 않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뭐 자식 잘 낳고 만사가 잘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 봤을 때는 아, 분인나 참 축복이다. 한나 안 됐다. 안 됐는지 잘 됐는지는 더 두고 봐야 된다니까요. 사실은 누가 잘 됐습니까? 한나가 훨씬 더 잘 됐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판단하는 것은 참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 열두 아들이 있는데 열 명의 그 아들들이 11번째 요셉을 에집트에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이 이제 노예로 팔려갈 때 얼마나 불행해 보일까요? 또 에집트에서 이제 보디발 집에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그만 보디발 아내가
동치 말라고 하는데 그 실패하니까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죽습니다. 그 억울한 누명 쓰고 또 감옥 가 있는데 그 감옥에서 착고에 처해 있는 요셉 봤을 때 야, 참 불쌍하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불쌍한 게 아니었습니다. 만사가 형통하고 잘 돼가는 것이 행복인지 고통받고 어려운 것이 행복인지 그거 자체를 우리가 쉽게 쉽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리편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다 두고 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24장 보시면은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을 잡아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 남아있는 사람들 안 붙잡혀간 사람들은 아 우리는 다행이다. 사실은 반대였습니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좋은 무화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겨둔 사람은 하나님이 잡으려고 남겨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단 자체가 우리가 오판할 수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판단이기 때문에 인간은 죄의 기질을 타고났다. 그 진술이 정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길은 거듭나야 산다. 그리고 주님이 거듭나야 한다면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거해야죠. 그래서 성경에 딱 명확히 말씀하신 것들, 인생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판단은 항상 옳습니다. 욥기 3장을 보시겠습니다. 욥기 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빚을 주셨는고 됐습니다. 욥은 그 당대 최고의 재력가입니다. 어느 날 10명의 자녀가 죽고 재산이 날아가고 몸 전체가 병들고 그는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기가 막힌 상황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제 가야 될 방향이 정확치 않은 겁니다. 왜? 자기가 지금 생각했던 거하고 지금 너무 다른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그래서 3절에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빚을 주셨는고. 그러니까 어느 길을 걸어야 될지가 지금 막막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생활 살아가는 가운데 막 헷갈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헷갈리지 않으려면은 성경으로 딱 돌아와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래서 성경은 절대 원칙이기 때문에 성경에 명확한 말씀을 딱 붙잡는 것이 이기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헤매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환경을 바라보면 헷갈릴 수가 있는데 말씀 바라보면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명확한 말씀을 딱 붙잡는 사람은 길이 아득할지라도 어두워 보일지라도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시편 30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6절 주의 의인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은 사람을 보호할 뿐 아니라 짐승도 보호하신다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뿐 아니라 짐승들에게까지 다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짐승에게도 먹을 것을 다 준비해 주지 않습니까?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그 까마귀 새끼를 위해서도 하나님 먹을 것을 다 준비해 두시고 지금 여기 생명체들 보면은 그 민물까지 주님이 다 신경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거꾸로 가면 안 됩니다. 주는 짐승과 사람을 보호하신다.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좀 세상이 지금 거꾸로 돼서 사람하고 짐승을 동일한 레벨에 두는 사람들도 자꾸 생기잖아요. 요즘 개판이 되고 있습니다. 뭐 개 목욕탕도 생기고 지금 개 장례식도 하고 뭐 그래 이제 어느 것이 이게 중요한지를 잘 몰라요. 뭐 개에게 유산 상속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또 개에게 또 그렇게 또 많이 하는 사람들 때는 많이 막 100억 이상씩 막 있지 않습니까? 막 개에게 유산도 하고.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다윗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차 있는 사람입니다. 주의 인자, 주의 성실, 그리고 주의 의, 주의 판단. 그런데 다윗의 마음을 제일 감동시키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여기에 7절에 대해서는 감격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감격입니다. 감탄입니다. 그 아기는 마음이 강팍한데 완고한데 참 성도는 마음에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특별히 뭐에 대한 감격 감동이냐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의 마음이 딱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마음에 감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25편 찾겠습니다. 25편 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어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이건 놀라운 진술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어사오니 영원부터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의 속성도 함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신데 다윗은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 주님의 긍휼과 사랑은 영원부터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시편 26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여기 보면은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주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진리 가운데 살아가냐 하면은 주의 사랑을 확실히 깨우친 사람, 주님의 사랑이 눈앞에 훤히 보이는 사람, 주님의 사랑을 아주 크게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은 자동으로 진리 중에 행하게 되는 겁니다. 너 아무리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도 그래도 안 되는데 사랑을 딱 깨우치고 사랑의 눈에 훤히 보이는 사람은 진리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깨우치는 것과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그래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하는 원동력이 바로 사랑인 겁니다.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이 말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적진을 향해서 아주 용감하게 달려가고, 그는 정말 누구보다도 힘차게 용감하게 살고 진리 가운데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장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러니까 기독교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경험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 사랑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정말 맛을 봤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진리 가운데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이 저절로 자꾸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마음을, 다윗의 마음을 꽉 붙잡은 것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 그래서 가장 크게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냈던 모세, 모세가 제일 마지막에 쓴 책이 뭔지 아시죠? 신명기.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과 40년 동안 같이 살고서 알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신명기 주제는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게 신명기 주제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 입성하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이 너희들을 출애굽시키고 너희들을 이렇게 이렇게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래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이제 신명기 주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랐던 제자 중에 하나 사도 요한. 사도 요한도 어디에 마음이 붙잡혀 있습니까? 사도 요한도 주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에 딱 붙잡혀 있는 사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에 그게 딱 붙잡혀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바울 사도도 주님의 사랑에 강권되어서 그는 3차에 걸쳐 전도 여행하고 오로지 그냥 복음 위에서 열심히 살다가 결국은 참소형당에 죽고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에게 사도도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웨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웨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이나
주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그 대답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그 뒤에는 순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죽는 것까지 가능했냐면은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째서 여호와의 종으로서 힘차게 살 수 있었을까?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원동력이란 말이 맞는 거예요. 성경 에베소서 3장 18절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구원받은 그날부터 계속적으로 알아갑니다. 그 넓이와 주님의 사랑의 넓이를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데 한 200억 광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우주가 얼마나 넓은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넓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도 주님 구원해 주시고 므낫세같이 죄가 많은 사람도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주님께서 정말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가르쳐주다가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에게 입맞추면서 팝니다. 그때 예수님이 뭘 하신지 아시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르쳐주다에게 끝까지 친구여라고 하더라고요. 친구여. 가르쳐주다에게 친구여.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의 사도들을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했다는 말이 맞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내가 부족한 것도 많지만은 주님은 끝까지 계속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사랑의 길이와 그 높이와 그 정말 높고 걸어가신 분이 이 전한 세상에 들어오셔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건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사랑은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깊이 사랑할까? 깊이. 우리를 사랑하는 깊이를 우리가 정말 깨달을 수 있다면 정말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을 하나님 때문에 감격해하는 사람을 정말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놀라운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 안에서 시간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만큼 놀라운 분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원더풀, 정말 놀라운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로 하나님이라 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나신 분인데요.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한번 보면요. 와, 이 대우주를 만드신 이분 정말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바다가 그의 것이라고 했는데 바닷가에 가서 바다 한번 보면요. 여기 바다 소유주가 하나님이잖아요. 이 지구도 꽤 큰데 모든 것의 소유주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은 정말 신기한 분이세요. 왜? 요 머리는 요만한데 모습이 또 다 다른 거 보면요. 정말 그냥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진짜 기가 막힌 분이에요. 기가 막히다면 이상하지만 하여튼 정말 놀라운 분 중에 놀라운 분 중에 놀라운 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좀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을지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인생을 어디다 투자해야 될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신데 우리가 사장님에게도 충성을 하고 회사 일에도 충성을 하는데 주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를 모르니까 어디에다가 인생을 가장 많이 투자해야 될지를 그걸 생각할 줄 못한다니까요. 다윗은 하나님에게 마음이 붙잡혀 있으니까 인생 포커스를 하나님 쪽에 딱 맞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를 귀하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일을 하면서도 마음은 하나님 쪽으로 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다시 시편 36편에 36편 7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놀랍기 때문에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제일 좋은 것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했고 주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으로 기뻐했습니다. 그것을 주님 아래에 있는 주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는 이것을 자기의 행복으로 생각했습니다. 주 날개 밑이 여기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 그랬는데 이거 보면은 참 성도의 두드려진 특징이 뭡니까? 자력 인생이 아니라 의존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고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요, 사탄은 하나님께로부터 독립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간섭을 안 받고 자기가 죽인 주인에 대해서 자기 주장과 방법대로 살라고 해서 사탄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가 주인에 대해서 자기 주장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걸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부족해도 하나님께 기대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내가 많이 배우지 못해서도 어디 있어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데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사반이 바위 사이에 집을 짓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피하고 기댈 곳이 주님이시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여기가 제일 좋은 곳입니다. 주 날개 밑 주의 그늘 아래 이것만큼 좋은 곳이 없습니다. 그 룻기에 보면은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으러 온 룻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원한다. 그러죠. 제일 좋은 곳이 여기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참으로 경험한 사람은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냐? 주님이 계신 곳.
주님 달김빛, 여기가 제일 안전하고 좋은 곳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그 안에 참된 안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잘못된 그늘 아래 거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바짝 주님께 기대는 이것이 제일 현명하고 좋은 길입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래서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사람은 꼭 8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리이다. 여기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는 사람은 주의 집과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주님과 교제가 잘 된다, 나는 주님께 바짝 붙어 산다, 그런데 주의 집에는 연결 안 됩니다. 다윗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사는 것을 기뻐했기 때문에 그가 정말 기뻐한 곳이 주의 집입니다.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26편 26편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노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했고 그리고 이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정말 기뻐한 곳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것과 주의 계신 집,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는 것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평생 소원이 27편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7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성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집과 뗄 수 없는 사람인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와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선택사항이 아닌 겁니다. 주님을 머리로 받드는 그 교회, 이것은 내가 절대적으로 있어야 될 곳이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심차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시편 36편 8절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리이다. 여기 주의 집에는 뭐가 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풍성한 양식이 있고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리이다. 그러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것이 생존의 필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9장에도 여기 이제 살찐 것과 포도주 얘기가 나오는데요, 잔치의 비유에도 꼴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집에는 살찐 것과 복락의 강수, 물이 있는 거예요. 그처럼 주님의 집에는 신약시대 때도 우리 영혼에 필요한 양식이 있고 그리고 물이 있는 것처럼, 영혼을 해가시키는 물이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 위에서 물을 주신 것처럼 그 두 가지에 의존해서 광야를 통과 가나안 땅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야 교회를 벗어나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도 천국에 갈 때까지 주님이 함께하는 그곳에는 틀림없이 영혼에 필요한 양식이 있고 그리고 봉닭의 강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을 해갈시켜주는 것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요, 목마른 사람은 물을 먹으면 해갈되는 것처럼 참 그리스도인들은 신기한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모여서 충분히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고 돌아가면 영혼이 해갈되는 걸 느끼잖아요. 또 그리고 주일 말씀, 수요 말씀 들을 때 한 시간 반 정도 충분히 시간을 내서 말씀을 같이 배우면은 돌아갈 때는 영혼이 좀 새롭게 되고 뭔가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시편 78편에 광야에 식탁이 있었던 것처럼 신약시대 때도 주님 몸된 교회 안에는 식탁이 있는 겁니다. 성경 여기 로마서 11장을 찾겠습니다. 11장 9절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게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식탁을 준비하셨는데 유대 종교가들이 잘못된 식탁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잘못된 종교가들 그 식탁에 앉아서 계속 매 안식일마다 잘못 배우니까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이 되고 거치는 것이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잘못된 식탁에 참여하니까 영혼의 눈은 흐려지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못 보게 만들고 그리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영광의 주님이 오셨는데 허리가 굽어져서 땅을 보게 만들고 영광을 못 보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식탁에 요즘 잘못된 식탁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괜히 인터넷에 들어가서 잘못된 밥상에 참여해가지고 성경 연구 안 하던 사람이 또 엉뚱한 식탁에 들어가서 막 거기에서 막 그때부터 성경을 연구를 해가지고 시원하게 돼가지고 눈이 흐려지고 등이 확 굽어서 있잖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주님 몸된 교회 안에 주님이 주시는 식탁이 있고 그 안에서 정상적으로 배우면은 영혼의 눈이 밝아지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가 분명해지고 등은 곧아진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아가서 1장 1장 16절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들보 잔나무 석가래로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신부가 신랑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도 화창하다. 솔로몬과 술람비인 관계는 성도와 주님 관계하고 똑같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도 화창하다. 우리는 주님이 제일 멋진 분이고 주님 때문에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들보 잔나무 석가라구나. 솔로몬 성전 지을 때도 여기에 백향목이 사용됐습니다. 백향목 들보 잔나무 석가래로니까
집이 튼튼하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튼튼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침상은 푸르고 침상은 잠자는 곳이잖아요. 쉬는 곳입니다. 여기에 침재기 하면서 침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침상은 푸르다. 침상에서 하루 잠 잘 자고 나면 피로가 좀 풀리잖아요. 우리 세상에서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참 구역 모임에 참여하고 조 모임 참여하고 이제 모임에 참여하고 탁 돌아갈 때는요. 스트레스 받고 갑니까? 스트레스 풀려가지고 갑니까? 세상 사람은 세상적으로 스트레스 푸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스트레스 풉니까? 같이 교제하면서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잖아요. 마음에 갈등되는 문제 가지고 왔는데 같이 말씀 배우고 교제하면 그 문제가 또 많이 풀어지고 또 해결이 되고 용기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들보 잣나무 석가래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는 주님 역사하시는 교회는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니까 그 교회는 튼튼해지고 또 침상은 푸르다는 말씀대로 거기에서 참 안식이 있고 쉴 수 있고 힘과 위로와 용기 같은 걸 받는 것이 맞습니다. 시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36편에 그리고 여기에 9절에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육신의 생명도 주님께로부터 왔고 영적인 생명도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생명은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생명은 물질에서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육신의 생명도 주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생명도 주님께로 받았습니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을 때 참 신기한 것은 생명을 얻으면서 빛 가운데 딱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부리다. 생명을 얻는 순간에 영혼의 빛이 비칩니다. 그 안에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주님의 생명을 딱 받는 사람은 받는 즉시 어둠에서 빛으로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저도 83년도 9월 25일에 거듭났습니다. 거듭나고 나니까 거듭나는 그날 교회당 문을 딱 나서는데 내가 보는 하늘이 아니고 내가 보는 나무가 아니더라니까요. 내가 손을 봐도 야 이거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실감이 확 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것 자체가 실감이 확 나면서 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구나. 생명을 얻은 동시에 빛 가운데 딱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의 광명 중에 그래서 생명을 얻고
생명 역사가 있는 곳에는 항상 빛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것은 생명을 얻는 동시에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볼 것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타락된지가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부패된 본성도 보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도 보이고 이제 구원받으니까 주의 인자하심, 주의 성실하심, 주의 판단, 주의 의 이런 것이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무리는 사실 빛입니다. 빛. 교회의 무리로 주님이 계신데 주님이 교회의 무리로 계시면서 빛을 쏙 비춰주니까 그 빛 가운데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장 16절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같더라. 일곱 교회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모습인데 주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생명을 얻은 사람이 주님의 빛 가운데 들어왔고 또 교회 안에는 주님이 교회의 머리로 계셔서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속죄를 복음 비밀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빛이기 때문에 주님이 빛을 비칠 때 성경의 진리가 점점 열리고 성경의 비밀들이 더 풀어지고 하나님의 빛은 은혜의 빛이기 때문에 은혜가 점점 더 깨달아져가고 그리고 내가 주님이 빛을 비춰주니까 갈 길도 정확하게 되고 소망도 더 확실하게 되고 이 빛은 또 죄를 죽이는 빛이 되는 겁니다. 죄를 폭로하고 죄를 죽이는 빛이 되고 또 이 빛은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빛입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따뜻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빛은 마귀의 잘못된 역사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사물의 본질을 그대로 볼 수 있게 되고 그대로 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이웃에 대해 성도에 대해서 다 많은 것을 점점 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우리가 주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빛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 시편 16편 36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10절에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하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참 성도는 주님을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리고 그는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하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는 주의 의를 베푸소서. 그래서 주님을 알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마음이 정직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주님을 계속적으로 알게 하시고 주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보이시고 또 주님이 의롭게 진리 가운데 쭉 역사에 가시기 때문에 그는 진리 가운데 섭니다. 4절에 불선한 길에 선다고 했는데 성도는 진리 가운데 서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 행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힘이 있고 또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행하는 일이 있고 그래서 이 일을 주님 올 때까지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하시며 주님 편에서는 항상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를 계속 베푸십니다. 우리 편에서도 우리가 주님께 의뢰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의뢰하고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계속하고 그래서 주님은 항상 계속하시고 문제는 우리 편에서 그렇지 못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주님을 아는 사람에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를 계속적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나의 평생에 죽을 때까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때까지 이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면은 천국에 들어가면은 정말 천국에는 모든 것이 풍성하고 생명수가 있고 정말 광명한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의 생명을 얻었는데 생명으로 충만한 세계 우리가 주님 빛 가운데 들어왔는데 빛이 찬란한 세계 속에 들어가고 모든 것이 풍족한 그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편 32편에 악인과 의인의 삶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면은 여기에 악인은 자나 깨나 침상에서도 머릿속에 죗된 생각으로 가득한 거예요. 의인은 주로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감격해야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기 때문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살기를 원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 교회 안에 거하고 또 주님 교회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주님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그가 주님의 광명 중에 점점 밝은 광명 속에 살도록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주님이 인자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도리를 깨닫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지 아니하셨으면 저희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주님에 대한 생각으로 채워주셔서 우리 나머지 생에 무한히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더욱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앞서행해 주시고 이번 주간에 있는 모든 집회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